too much, now I'm swallowed. Now I'm the fool while you're breaking rules. Dangerous path that I follow. Go on, just do what you do. And it hurts. As I bleed for you, cry for you, oh, oh. Let me bleed. As I bleed for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오미 나인봇 퍼스널 모빌리티 커뮤니티 클럽 XM의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보이시는 이 커다란 박스가 지금 보이시죠? 상당히 박스가 크죠? 이 제품은 시사이클에서 나온 EF1 플러스 모델입니다. 바로 바이클러에서 시사이클의 한국 수입 총판을 가지고 국내에 정식 런칭한 제품이고요. 지난주 2월 13일날 공식 런칭 쇼가 있었습니다. 공식 런칭쇼 행사장에서 저희 회원님이신 이호님이 1등, 당당히 1등에 당첨이 되셔서 이렇게 제가 리뷰할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이호님의 1등 당첨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보시죠. 자, 당첨은 13번! 오, 진짜요? 오르세요! 드리는데 혹시 내일 중고나라에 올라오거나 이러시면 저기 관계자분들 보이시죠? 네, 모니터링 들어갑니다. 네, 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토타임 가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현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그렇지만 이 제품은 이제 제 것입니다. 시사이클 하면은 전기자전거로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시사이클에서 이 EF1 시리즈를 가지고 국내 많이 유저를 갖고 있고요. 저희 클럽 XM에서는 샤오미 나인봇 퍼스널 모빌리티 커뮤니티지만은 이 전기자전거 쪽의 컨텐츠가 굉장히 취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EF1 플러스를 가지고 컨텐츠를 강화해서 많은 유저분들을 회원가입시키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박싱을 한번 준비를 해야겠죠? 언박싱의 순서는 이 택배가 커다랗게 오기 때문에 이거는 화물 택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택배용 끈을 절단하고요. 이렇게 절단했습니다. 보통 박스 뜯는 순서는 뭐냐면 이 위에 커버를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박스를 꺼내는 방식인데 시사이클 EF1 플러스는 특이하게도 하단에 이 박스를 오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열고 이 두부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내게 되면 이렇게 박스를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 것까지 다 빼냈고요. 자, 와, 시사이클의 EF1 플러스는 블랙 무광과 화이트 유광 색상이 두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이호님이 아니죠. 이제 클럽 XM 공동섭입니다. 클럽 XM에서는 이 유광 화이트를 제품으로 박스는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 부분과 옆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매뉴얼, 공구상자, 그 다음에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박스는 다 오픈했고요. 자, 먼저 공구상자 쪽
갖고 매뉴얼 충전기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달과 위에 핸들봉을 조립할 수 있는 스패너와 복강 렌치입니다. 5인치, 5인치 페달 충전기, 친숙한 마크죠, 미제 마크. 그 다음에 매뉴얼 스패너와 렌치 5mm짜리, 그 다음에 페달 충전기 세트, 그 다음에 7사이클 매뉴얼. 정식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 매뉴얼이 금봉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뭐 디스플레이 조작이라든지 제품 스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매뉴얼. 치사이클 하면은 이 저희 클럽 엑셀과도 인연이 많이 깊죠. 이제 1세대 샤오미 전동 킥보드 ES808 유니가 바로 치사이클에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 뒤로는 후속 기종은 없었고요. 아마 샤오미에서 정책상 치사이클은 전기 자전거 쪽을 집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인보 쪽은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 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이렇게 양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치사이클 쪽에서는 전기자전거 쪽으로 주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립을 한번 해봐야겠죠? 쓸데없는 것들은 다 해버리고, 혹시 많이 만들어보고 많이 팔린 제품이라서 포장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프라이프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쪽으로 약 10만대 3년 동안에, 출시 3년 동안에 10만대의 제품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먼저 일단 이렇게 하고 핸들봉을 좀 맞춰야겠죠? 여기를 좀 풀어주면, 5mm 육각 가지고 풀어주면 핸들봉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그립의 위치를 맞춰서 다시 조립을 하게 되면 쉽죠? 전체적인 리뷰는 라이딩 유브를 한번 더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립만 하는 정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페달을 끼우는 순서는 이제 보시면은 페달에 레프트와 라이트라는 이런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는 레프트 쪽으로 하고 라이트는 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나사선이 틀리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이쪽 와샤링이 있기 때문에 와샤링을 먼저 끼우고 랩트 쪽을 와이셔링을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 돌릴 때 보면은 페달이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이 꽃을 잡아주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패너를 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돌려줍니다.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여주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라이트 쪽을 와셔링을 끼고 끝까지 들어갔다 생각하시면은 꽉 조여주면 됩니다. 직구 제품 같은 게 초기형 같은 경우에 스탠드가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EFM 플러스의 정식 수입판도 앞뒤에 모드가 내가 장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런 다음에는 이 시트봉을, 양산봉을 떼내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하단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초기 때는 배터리가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리셋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식 슬리핑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데, 이 플러그는 EO 플러그 방식이네. 우리하고 약간 구멍이 좀 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좀 구멍이 작습니다. 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 스위치가 있습니다. 단자가 딱 맞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자, 충전이 되죠. 그러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풀이 반짝반짝하면서 들어옵니다. 이제 배터리 초기화가 된 겁니다. 이제 뭐 다 끝났어요. 뭐 더 전기자전거기 때문에 뭐 다른 초기 세팅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뭐 이제 바람이나 이런 부분은 넣어야겠죠? 이런 캡 같은 건 다 빼버리고요. 치사이클 EFM 플러스의 언박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이크로에서 한국 공식 총판으로 수입한 정식 제품이고요. 국내 KC 인증까지 다 획득한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면은 앞에 16인치, 뒤에 16인치 휠이고요. 250W급 전륜 호브 모터, 580W급 30V 10셀 배터리, 3단 시마노 기어가 들어가 있고요. 직구 제품과 정식 한국 수입 제품이 다른 점은 뭐냐면 디스플레이 메뉴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가 한글화가 되어 있는 게 직구 제품과 정식 수입 제품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파스 방식의 동력 전달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많이 보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스 방식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파스는 페달 어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발로 페달을 굴러야지만 동력이 그때 같이 작동하는 보조 어센트라고 하죠. 어센트를 해주는 그런 동력 장치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앞쪽에서 이제 스러틀 레버를 방식은 스러틀 방식이라고 기존 전동 킥보드하고 똑같이요. 국내 자전거 도로는 이 파스 방식만 아직 허용이 되고요. 국내 정식 수입된 제품만 자전거 도로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펀 플러스는 자전거로 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정식 제품이라는 거죠. 이제 언박싱을 마치고 이제 라이딩 리뷰를 나와야겠죠? 라이딩 리뷰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오미 나인버 퍼스널 모빌리티 커뮤니티 클럽 XM의 마스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